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77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의 말씀은 신앙인의 질문과 대답이란 제목으로 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시편 기자가 괴로워서 밤에 눈을 붙이지도 못하고 환난 날에 손을 들고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있죠. 그리고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기도 중에 낙심이 돼가지고 7절 말씀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두 번째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세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네 번째는 그의 약속하심도 폐하였는가? 다섯 번째는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여섯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는 이런 질문을 막 계속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인자하심은 영원히 영원하잖아요. 근데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데 폐하여졌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걸 잊지 않는데 잊으셨다. 노하심은 긍휼하심으로 막으셨는데 반대로 이제는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10절에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나의 지난번 성경엔 연약이라 이렇게 했는데 두 개 다 뭐 히브리적으로는 엠비덱스트로스하게 두 개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나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은총으로 가는데 첫 번째가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세 번째는 13절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 같이 위대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선포하는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세상이 막 움직이고 물들이 줄을 보고, 물들도 줄을 보고 두려워하고, 구름이 물을 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다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런 이 출애굽의 현장이죠. 주의 고든 길이 큰물 속에 있었는데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으로 손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인도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막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너무 신앙이 약해졌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말씀을 막 기억을 하고 출애굽을 막 기억하고 이러니까 막 영혼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연약을 발견하는 것이 10절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는 요거 발견하는 때까지는 내 쪽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까지는 신앙의 개선이 잘 어려워요. 근데 나의 잘못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싹 넘어가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절에 있는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신앙인의 질문,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 던지다가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일과 기사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질문해놓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는 이런 웅은 현답과 같은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히브리어를 한번 볼까요? 람나짜알 예드둔 레 아사프 미스보르 했습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에서 여디둔 이렇게 이제 두 개 나오죠. 여두둔도 있고 여디둔도 있고 이런데 하나는 아마 BHS의 갈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두둔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뭐 여러 가지 악기 또는 여러 가지 법칙에 따라서 부르는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여두둔이 뭔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두둔은 영어 그 BDB에서는 찬양 무라리 가족의 레위 지파 무라리 가족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성가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가대원 중에 하나로 알려졌고 이 여두둔이 노래 부르는 것은 39장, 62장, 77절에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어떤 노래 악보를 하는 데 있어서 찬양은 찬양인데 어떤 여두둔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콜리 엘 엘로힘 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베 에자카 부르짖죠. 콜리 내 음성으로 엘 엘로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베 하진 엘라이 내게로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렇겠죠. 여기에 보면 아싸라는 거죠. 귀를 주다. 귀를 기울이다는데 하진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그런 거죠. 엘라이. 나에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하진 엘라이.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신다.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편의 신학이 되죠. 인간이 막 죄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귀를 막고 안 듣겠다 그러기도 하고 인간이 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보고 뱀같이 귀를 막은 게 뱀같이 안 듣는 뱀의 귀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귀가 뭐 소리를 잘 듣는지 모르겠지만 청각기관이 매우 약한 짐승이 뱀인데 그 인간 중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뱀 같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말해줄 때는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귀머거리 같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내 음성으로 부르는 콜리 엘 엘로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음성으로 기도해야 돼.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음성으로 정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베욤 자라티 나의 환란의 날에 그랬습니다. 나의 환란의 날에 아도나이 다라슈티 야디 나의 손이 따라갔죠. 라엘라 밤에도 니그라 손을 들고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가 않았다. 찾았다는 말이고 벨로 타푸그라는 말은 이거는 약해지지 않고 손을 계속해서 들고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죠. 메 안나크 힌나헴 납시 내 영혼이 위로받는 것 위로받아지는 것 그러니까 to be comforted 되는 것을 메 안나크에서 거절했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메아나는 마엔이라는 동사 있잖아요. 동사의 PL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도 않고 내 영혼이 위로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욤 짜라티 환난 날에 다라시티 한 거죠. 로 라푸구
디나엠 납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환난 날에 해야 될세 가지 행동이 나오죠. 주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손을 거두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난 날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행동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에스케라, 자카르지 기억하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 에헤마크, 에헤마야흐, 아스리하흐. 이거는 불안하고 근심한다는 현대 아이디어스처럼 나오는데, 이게 두개 같이 잘 나와요. 이거는 뭐, 불안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할 때, 이두개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죠. 흔들리고, 실제로는 흔들리고, 묵상한다. 흔들리고, 노래한다. 이렇게 돼. 흔들리면서 말한다. 이건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서, 불안하여 근심한다. 에헤마이야흐 하는 거. 에헤마이야흐. 로링이 일어나는 거.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흐. 이거는 묵상하는 건데, 마음이 흔들리면서 묵상하는 거를, 근심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많이 의역이 됐죠. 베 티트 아테프 루히 셀라. 나의 심령이 찔렸다. 티트 아테프는 이거는 완전히 그 압도당하는 심령이 불안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됐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은 슬퍼하고 고민하면 죽게 되니까, 그런 단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스타, 시모로트, 에이나이스. 내 눈, 나의 눈을, 꺼풀을 강하게 뿌리는 거죠. 잠자려면 이게 눈이 풀어져야 되는데, 막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막 밀어 넣으신다. 니팜티 벨로 아타베르. 그래서 내가 말할 수도 없다. 눈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막 밀어붙이니까, 이건 눈의 그 껍질을, 이 강하게 하고 막 계속 위로 밀어붙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로 아타베르. 그래서 말할 수 없다. 보통 그러니까 불면증 걸리면 눈썹이요.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 번쩍번쩍 떠지고기도 하고, 그 불면증을 통해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뭐죠?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거. 눈이 감겨야 자는데, 눈이 도저히 감기지 않으니까 잘수 없다는 거. 또, 눈을 감아도 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6절 말씀에 휘샤브티 야밈 할때 그죠? 휘샤브티 야밈 생각했다. 하샤브는 궁구하는 거. 야밈 미케뎀 옛날 일을 생각했다. 셰노트 올라밈 지나간 세월들 해들을 내가 생각해봤다. 그 지난번 과거를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즉각즉각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즉각즉각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케라흐, 내가 기억을 했는 거죠. 네기나티, 이거는 이제 나의 노래, 그 기노트라는 거 있잖아요. 빈 기노트라 해서 왜그 현악에 맞춘 노래 할 때. 발라일라, 밤에 기타 치고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했다. 임 레바비, 내 심령으로. 아스야흐, 또 궁구했죠? 바 야하페쉬 루히, 나의 영으로. 하페쉬는 찾았다. 부지런히 강구했다. 또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Each night my mind is flooded with discussion. 지금 여기는 영어 성경 보면 영좀 다르죠. 밤마다 내 마음이 질문에 의해서
덮였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CEV가 너무 이것도 오역을 한 것 같고 에스켈라흐 네기나티 발라엘라 임 네바비 하는 것 봐서는 내가 밤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생각을 해봤 강구하기를 그죠? 강구했다 했는데 심령으로 생각할 때 뭘가 하 레올라밈 이스나흐 아드나이 주께서 버리셨는가 영원토록 버리심 영원토록 버리심인가 영원토록 버리심인가 이거 그죠? 로 요시프 리너조 또드 은혜를 다시 은혜를 더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아 나는 버림받았나 나에겐 더 이상 은혜가 없는가 그 다음에 헤아페스 라네짜흐 하스리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이 났는가 그 다음에 감마르 오메르 레도르 바도르 감마르 끊어졌는가 그죠? 그의 감마르 오메르 그의 하신 말씀들이 말씀의 명상이죠. 말씀이 영원히 끊어졌는가 뭐 마음이 괴로우니까 막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하샤카 한노트 했습니다. 엘임 카파츠 배아프 라하마이브 셀라 그랬습니다. 하사카는 잊으셨는가? 한노트 은혜를 엘 하나님께서 임 카파츠 카파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파츠는 닫았다. 이 어떤 뭐 원래는 수로 같은데 흐르는 물 같은 걸 막는 건데 이거는 샷 닫아서 닫아봤는가? 배 아프 분노 중에 라마이브 하는 거 그의 긍휼을 닫아버렸나 이렇게 막 셀라 이 여섯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11절 와서 깨달아요. 아이고 바 오마르 할로티히 내가 말하기를 뭐라 해서 이것은 할로티 나의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 내가 깨진 거다. 내가 약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나의 잘못이다. 세노트 예민 엘리온 이게 이제 여기서 오마르 할로티 히까지가 끊어지고요. 그 다음부터 쉐노트 예민 엘리온 이건 엘리온은 다음 줄에 가야 됩니다. 지존사의 오른손에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이 지존사의 오른손에 해 이거는 뒤에 나와야 돼요. 12절을 보면은 아즈키르 아즈키르 에스코르 말렐레 야흐키 아즈켈라 미케뎀 빌레카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77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 12절에 에스케르 보죠. 아즈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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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내가 희피된 겁니다. 이거는 기억 함께 할 거다. 말레야 말레야 이거는 여호와의 행동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키 그죠? 그래서 에스케라크 미케뎀 피데카 해서 내가 옛적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요거는 이제 펠레 해서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내가 나의 잘못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 바로 들어가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꺼내올 수 있어요. 아니면 미래의 소망 속에 가야 하나님을 내 현재 속으로 모셔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라고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했던 일들을 기록해놨으니까. 아니면 미래의 소망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현재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는 인카운터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시편 기자는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며 작은 소리로 하나님 뭐 읊조린다 해서 엘로힘 바코 오데쉬 드라케카 주의 도는 거룩하죠. 미에르 가도르 케 엘로힘 누가 하나님 같이 위대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해서 아타 하엘 오셰프 엘레 당신은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다. 호다타 알리셨다 그죠? 당신이 알리셨다. 바아밈 우세카 당신의 민족들 중에 당신의 그 능력을 알리시고 갈타와 브네 야콥 베 요시프 그래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했죠. 루카 마임 엘로힘 하나님이여 물들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카 마임 야힐루 물들이 보고 흔들려서 떨어서 막 댄스를 쳤죠. 아크 댄스를 쳤죠. 이르갓주 테오모트 기품들이 막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뭐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지나갔다. 이거 뭐 같죠? 네, 출애굽할 때 현장이죠. 출애굽할 때 현장을 보면은 구름이 막 밑으로 떨어지고 궁창에서 우다다닥 거리고 물들은 보고 막 날아가고 주의 화살은 막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게 막 날아다니고 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막 바다가 갈라질 때 회오리 바람과 번개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출애굽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 바람에 의한 역사로만 나오는데 이게 이제 77편 19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테페르 세계가 그죠. 라그자흐 막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바티라시 하에레스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지진 현상이. 출애굽할 때그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이 지진 현상이었다. 지진 현상의 일부도 나타난다는 거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바욤 다르케카 이제 당신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우시빌레이카 그죠? 당신의 길이 또 우시빌레카 그랬어요. 당신의 길뭐 이런 거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것들 배 마임 라비 많은 물 속에 큰물 속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크보테이카 이거는 이제 푸스텝은 로 노다우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주의 손을 나히타 카손 당신의 아메카 당신의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를 하셨어요. 베야드 모쉐 바론 모세와 아론의 손 안에서 인도해내셨다 하는 거죠. 이건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낙심해가지고 불신이 생겼는데 그래서 낙심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V자형으로 된 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는 결국 뭐냐면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질문을 가진 자들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사를 묵상함으로써 또 출애굽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묵상함으로써 나를 양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